경전 천성경 우주는 단순히 물질의 근원하였다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제일 원인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요 영원 불변하시고 선하십니다. 우주 만상은 그분의 기본 설계인 창조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혼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체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대상 실체가 필요합니다.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은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느끼게 됩니다. 우주는 본래 하나의 뜻 가운데서 생겨났습니다. 이 우주를 중심삼은 하늘의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로부터 연유되어 오늘날 이 피조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우주의 부모되는 중심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세계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는 중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위로부터 땅을 향해서 수직선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한 면에서는 평면 수준을 통해서 중심으로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 혜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 혜와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담 혜와는 보이는 하나님격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세계를 지도하고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써야 됩니다. 아담 혜와는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지상에서 살다가 천상에 가게 되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아담 혜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 혜와가 하하하 웃는 것은 하나님이 하하하 웃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주가 하하하 웃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쓴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 위한 것이 피조 세계의 창조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무형의 신이 실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내적인 마음 세계에서 느끼는 모든 것으로 외적인 세계에 완전한 대상의 실체를 세워 그와 더불어 주고받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완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